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간단한 분석입니다. 현재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상품이 뭐냐는 거죠. 오픈뱅크가 오픈뱅크입니다. 뱅크가 판매할 상품 첫 번째는 무료이죠. 무료의 디지털 크런시. 그냥 크런시가 아니라 피아트 크런시이고 그리고 그냥 피아트가 아니라 크립토 크런시. 디지털 피아트 크립토 세 가지예요. 그렇죠. 1 디지털, 2 피아트. 피아트라고 하는 말은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한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가 크립토입니다. 이것을 각국 정부의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모든 종류의 은행 서비스와 모든 종류의 보험 서비스를 커버하는 하나의 보험. 그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증권 거래. 그죠? 그리고 마니터리 시스템이 시장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시장 시스템을 아직까지 설명을 제가 안 드려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다음번 또 시리즈가 시장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불수단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신용카드라든가 직불카드를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All credit cards and 직불카드, 데비카드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기존의 신용카드와 데비카드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오픈뱅크의 계좌가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코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디테일들이 막 튀어나올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디테일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코딩하면서 다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단번에 계정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도 서로 신뢰하면서 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한 번에 딱 구축해버립니다. 딱 한 번에. 어떻게 하는지 마술처럼, 요술처럼 그렇게 구현을 합니다. 그게 블록체인의 위력이에요. 그냥 블록체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별도의 웹 아키텍처와 결합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크립토 토큰들이죠. 크립토 토큰. 비트코인 등 같은 그런 거래소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리움 같은 그런 가버넌스 위원회도 딱히 없어요. 물론 당장 2, 3년간은 존속할 겁니다만은 몇 년 뒤에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우리가 채워나갈 내용들입니다. 뱅킹 세그먼트에서 디파짓 2019년도 론 대출금과 예수금이죠. 예수금, 대출금,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 수입, 그리고 기타 수입 이렇게 네 개 항목들을 여기 다 채워나가야 되겠죠. 코딩하면서 5월, 6월, 7월 석 달 동안 코딩해 나가면서 여기 있는 항목들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채워나가면 됩니다. 은행 부분이고 보험 부분입니다. 보험 부분도 마찬가지 기존에 지금 이제 삼성생명이 4월 달, 5월, 6월 달 2, 4분기에 수입 요가 4조 원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넓혀 나갈 것인지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가족보험, 기업보험, 재보험, 기타보험 나눠가지고 수입과 목표하는 수입을 다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그러니까 증권입니다. 증권도 관련해서 기존의 자산운용사가 2015년 기준으로서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문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 그렇죠? 전업투자자문사, 증권사, 선물사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 우리 그냥 통칭해서 기존 증권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를 다. 기존 증권사가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을 우리 오픈뱅크가 얼마나 쉬워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기존 시장의 멤버들의 데이터들을 분석해가면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어떤 가게, 개인이죠, 그죠? 패밀리 또는 인디비주얼,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로 하는 게 더 적합하겠군요, 패밀리보다는.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정부. 정부는 연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투자자. 시장에 대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어떻게 시장을, 시장
을 점유해 나갈 것인지 그 목표를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앞으로 석 달간 한번 열심히 머리를 맞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